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지난번 큰지막히 정리해본 2023 FW 트렌드 리포트 영상 즐겁게 보셨나요?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 있게 제가 눈여겨본 컬렉션, 아이템, 룩들을 짚어볼까 하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영상이 정답도 아니고 아, 키미는 컬렉션을 볼 때 이런 걸 보는구나. 이렇게 해외쇼들을 보면 재미있겠구나. 가볍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눈여겨본 컬렉션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그런지 코어라는 패션 키워드가 있지만 브랜드마다 풀어내는 느낌이 달라요. 브랜드 스타일대로. 이번 FW 시즌 그 그런지함을 예쁘게 본 두 개의 브랜드가 있는데요. 우선은 이곤랩. 뭔가 그런지 펑키하면서 프레피 클래식한 요소들이 조합돼서 되게 재밌게 본 컬렉션인데요. 체크 패턴, 스트라이프 플레이와 그런지함, 더티 워싱은 데님들의 조화가 저렇게 꼭 따라 입을 겁니다. 자, 그리고 봐봐. 프레피한 대문짝 큰지막에 써있는 니트가 이게 쥐파먹은 디테일이. 전체적으로 누리끼리한 흙바닥 한번 뒹근 데님들. 요 아이템 하나만으로도 그런지한 무드를 찍막 맛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요번 FW 시즌 꼭 입어볼 아이템은 더티한 데님. 그 위로 체크 플라넬 셔츠 휘 감기. 생각보다 쉬운 코디 스타일링인데 어머어머 얘 나 트렌디했나봐. 이미 했었다구. 그리고 비슷한 듯 다른 그런지함을 예쁘게 봤던 브랜드는 메종미아라 야스이로입니다. 기존에도 특유한 릴렉스한 실루엣 그리고 그런지함이 항상 있던 브랜드인데 지금 트렌드에 맞다 보니 한 번 더 눈에 가더라고요. 실루엣 자체가 조금 더 루즈하고 흔적거리고 참고하면서 캐주얼 힙한 룩 연출하기도 좋아서 컬렉션 한번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요 컬렉션에서 마찬가지로 물 빠진 듯한 저런 워싱 디테일들. 그중 데님도 좋았지만 저는 뭔가 약간 촤르르 흘리는 원단감의 저런 더티한 워싱 먹인 것도 너무 예쁘더라. 야스이로에서도 마찬가지로 데미지, 쥐파먹은 듯한 니트들이 많이 보였는데 아, 제 기준 좀 쥐파먹은 게 좀 아쉽긴 했어요. 좀 더 파먹어도 될 것 같아.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던 예쁜 아이템이 있었다면 약간 데님 아우터인데 패딩이 살짝 들어간 것 같아. 헤비 데님 아우터들이 되게 예쁜 것 같은데 이런 거 좀 나오려나? 그래서 앞서 보신 두 브랜드 비교해서 보시면 둘 다 그런지한 느낌을 내지만 스타일이 좀 다르다라고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요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결국 그런지한 맛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정답이 없으니 굳이 전체적으로 그런지한 쇼핑을 다시 다 할 필요는 없다. 그런지한 느낌 주는 아이템 하나만 있으면 돼. Stalkers. 다음으로 예쁘게 봤던 컬렉션은 지방시. 흰 소가띠 느낌으로 절제된 블랙 테일러링 룩들로 쇼가 시작돼요. 그리고는 약간 과감하게랄까요? 이게 지방시야? 라는 느낌을 받은 컬렉션이었어요. 뭐 기존에도 지방시가 꼭 테일러링만 했던 거는 아니기는 하지만 느낌이 달랐어. 먼저 눈에 띄었던 거는 FW 시즌 롱코트와 블레이저 좀 투박한 느낌으로. 이너 코디들은 굉장히 캐주얼, 심지어 살짝의 그런지한 맛도 나는 것 같은데 무심코 툭 걸친 저 오버사이즈 코트와 자켓이 예쁘더라. 약간 스케이터보이 혹은 그런지한 룩을 입은 예술가나 뮤지션들이 아부지 코트를 툭 걸치고 나온 느낌? 그리고 레이어링 룩들이 돋보였는데 어떻게 보면 아메리칸 캐주얼 워크웨어의 트레디셔널 요소들 타탄 체크 유틸리티 팬츠, 스웻류들을 활용해준 룩들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물론 저 정도의 레이어링을 제가 소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 한두 개 레이어링 빼면 가능하잖아? 다양한 원단들, 저지류뿐만 아니라 뭐 메쉬, 니트, 셔츠 등 다양하게 레이어링을 해줘서 기존 지방시 테일러링을 좀 좋아해주셨던 분들에게는 크게 호불호가 갈렸을 컬렉션이지만 저는 굉장히 눈이 재미있는 컬렉션이었네요. Stalkers. 자, 다음 브랜드는 올해 핫한 아이템이었던 파라슈트 팬츠를 구매하셨다면 참고하시기 좋은 OAMC 룩북이에요. 볼륨감 있는 파라슈트 팬츠에 셔츠에 다루는 유틸리티 베스트 레이어링이 진짜 내가 꼭 입어봐야지. 혹은 야상 맥코트 패딩까지. 다양한 아우터들과의 조합도 예뻤으니까 우리 뽕 빠지게 파라슈트 입읍시다. Stalkers. 다음 브랜드는 사카이. 사카이는 워낙 개성이 뚜렷한 브랜드인데 그 룩들 중 블랙워치 스트라이프 이 패턴 온 패턴이 내 눈에 들어온 거지. 너무 예뻐서 찾아봤더니 리버시블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을 봤다? 꼭 리버시블이 필요 없잖아. 난 따로 레이어링해서 입을게. 클래식한 패턴 아래로 스트라이프가 살짝 경쾌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이 조합은 제가 기필코 따라 입어보겠습니다. 사기는 가격이 너무 빡세. 그리고 이 니트, 부클 원사의 청키한 느낌의 그라데이션 컬러 포인트까지. 확실히 이번 FW 시즌 좀 날씨가 많이 추워지면 청키한 그 스테이트먼트 니트 하나는 툭 걸쳐보고 싶네요. 다음은 아미리 컬렉션인데요. 이번 시즌 울 원단감에 입체적인 포켓 카고 팬츠가 나와준다면 전 삽니다. 기존의 면 데님 카고 팬츠들은 좀 캐주얼한 느낌이 많이 났다면 울로 가니
보니까 조금 분해 나잖아? 아메리 컬렉션에서는 제가 따라해보고 싶은 스타일링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바로 패턴 온 패턴 레이어링. 그것도 셔츠랑 니트로 패턴이 들어가준 니트 아래로 스트라이프 셔츠를 활용해주기도 했고 컬러 요소가 좀 있는 셔츠를 활용했는데 이게 너무 예쁜 거지. 니트도 반팔 니트를 활용해주거나 혹은 긴팔 니트를 입었어도 그 긴팔 니트를 좀 이렇게 걷어올려서 셔츠를 레이어링한 거를 이렇게 티를 꽉 살짝 개성있고 화려한 캐주얼룩에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은 스타일링이었어요. Stalkers. 다음은 잠깐 캐주얼에 빠져있던 나를 아! 분해! 예스! 우아한 거 나 좋아했지! 라고 깨우쳐준 제냐 컬렉션. 그레이 베이지 계열들을 너무 예쁘게 봤는데 확실히 옷이 심플해지다 보니까 원단이 확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번 가을 겨울 시즌은 좀 심플 담백하게 조금 더 소재에 신경 써서 우아함을 풍기면서 다닐 수 있겠다 싶었고 심플하지만 펄럭일 수 있는 롱코트는 꼭 하나 구매해야겠다. 지름신 강림 컬렉션. 그래서 또 저는 어쩔 수 없나 봐요. 이런 그 베이직한 톤의 옷을 입어준 다음에 백으로 이제 컬러 포인트를 준 요 룩들 지나칠 수 없었어요. 뉴트럴 컬러 위에 팝한 컬러 악세사리. 제 생각에 이번 겨울 저 줏대 없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또 한 번의 마음의 평화. 심플하지만 실루엣의 멋을 보여준 아미 컬렉션인데요. 만약에 이번 패션 트렌드 키워드인 올드머니를 가져온다면 이런 클래식한 아이템들로 로고 플레이 없이 실루엣으로 원단감으로 승부 보는 그런 느낌의 스타일링 아닐까 싶네요. 미니멀 다시 입어도 되는 거지. 나 그리웠어. 그리고 특히 아미 컬렉션에서 전 네이비 롱코트들이 진짜 눈에 띄었는데 네이비 특유의 클래식 우아함과 살짝의 경쾌한 느낌도 있어가지고 이번에 네이비 롱코트 나오면 저는 롱코트 네이비로 한번 가봅니다. 다른 컬러는 사실 있어. Stalkers. 자, 다음은 제가 컬렉션 볼 때마다 살짝 눈 띄용 하면서 보는 브랜드, 블루마블. 물론 컬렉션을 보면서 어우 저거는 나도 못 입겠다 하는 제품들도 많지만 디테일적인 요소들을 캐치하는 맛이 있거든요. 요런 커팅, 절개 디테일 바지 입으면 굉장히 예쁘겠다. 데님에 자수를 박은 디테일? 에스닉하고 너무 예쁜데? 셔츠에 얹어진 잼스톤 같은 요런 디테일을 보면서 아, 요렇게 들어가주면 웨스턴한 무드를 낼 수 있겠구나. 어머, 룩은 굉장히 강하지만 확대해서 보니 신발에 저 레이스 디테일 참신한데 예뻐. 셔츠에 잼 디테일까지 너무 부담스럽지만 좀 오버사이즈로 스트라이프 셔츠 탁 툭하나 걸치면 되겠구나. 이런 디테일을 보시다가 국내 브랜드에서 나오는 아이템들을 보면서 아 맞다 나 저 디테일 예쁘게 봤었는데 하면서 쇼핑을 하시면 살짝 쇼핑에 핑계가 생긴다랄까요? 쇼핑합니다. 다음은 90년대 레이브 파티즈에서 영감을 받은 듀이스 반누튼 컬렉션인데요. 개인적으로 듀이스 반누튼 컬렉션 중에서 항상 프린트가 들어간 아이템들을 눈여겨보는 편이기는 해요. 요번 시즌에도 예쁘긴 예쁘더라고. 물론 그런 포인트 요소들이 빠진 좀 더 웨어러블한 아이템들도 예뻤지만 컬렉션은 또 내가 입지 못하지만 보는 맛이잖아. 살짝 루즈한 테일러링 아이템과 캐주얼한 아이템의 조합도 굉장히 예쁘게 봤고요. 베이지, 올리브, 그레이 요 코어 컬러들의 조합을 예쁘게 봐서 컬러 조합 때 활용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블로커, 살짝 스포티한 느낌의 아이템도 FW 시즌 가져가더라고. 확실히 눈에 띄는 사진에 찍혔을 때 우아 포인트가 있다랄까요? 아니 또 제가 예쁘게 본 거를 몬스터엑스 IM님께서 마리클레르 화보에 탁 입고 나왔는데 포인트. 데일리하게 활용하시기 어렵다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블로커 감성 쭉 입어도 되겠네 싶었네요. 마지막 브랜드는 보터. 이번 시즌 보터에서는 레이어링, peeling back your identity 라는 표현을 해주시면서 많은 곳에서 영향을 받는 우리의 모습을 담은 컬렉션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또 이런 걸 알고 보면 좀 달라 보이는 포인트들이 있어. 특히 큼직한 니트가 어깨를 감싸면서 묶어주는 저 룩과 니트 위에 니트가 얹어진 이 룩들을 보면서 내 겉에, 내 위에 걸쳐진 나만의 아이덴티티. 이렇게 패션 컬렉션도 하나의 예술 작품을 보듯 바라보면 좀 약간 느낌이 달라. 아 이런 거 보인 내 자신이 나쁘지 않아. 싫지 않아.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2023 FW 맨스 컬렉션들을 보면서 제가 눈여겨본 컬렉션, 아이템, 스타일링들을 짚어봤는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 듬뿍 담긴 영상이니까요. 아 키미야 재밌게 봤어 정도로만 가볍게 봐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저는 앞으로 다가올 FW 시즌 국내 브랜드들의 자료를 잘 모아가지고 예쁜 아이템들 추려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너무 덥다. 그럼 안녕.